자, 오늘의 언더테일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머펫까지 이기였다고 해야 되나? 아스고어 만나러 가봅시다. 느낌이 약간 쎄한데요? 어라, 저 인간은? 아, 지겹지도 않나, 저 로봇, 진짜. 아, 정말로 제 운명의 사랑인가요? 이건 뭐, 로미오야, 신데렐라야, 뭐여? 내 사랑, 도망쳐요. 정말 슬퍼요. 당신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니 정말 슬퍼요. 그럼 안녕히 빠이빠이. 30초에 안 가면 나 죽어요? 아, 조심해. 내가 구해줄게. 지금 당장 화염벽을 해킹하겠어. 나이스. 자, 메타톤 순순히 포기하시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하는 말이야. 네 퍼즐은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려. 우린 내버려 둬. 화질 끝났나고요, 알피스 다우링.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렇게 다행히 무슨 역할을 한 건지 잊었나요? 타이블발목 소리 나고 괴물과 싸워야 한다. 그 괴물이 바로 접니다. 두둥. 아, 끈질긴 메타톤. 저기 상황은 안 좋지만 걱정은 마. 행동 메뉴 들어가서 그걸 눌러. 노란색? 노란색으로 변했다. 이제 Z를 눌러.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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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샌즈 또 왔네. 요. 너 지금 고아를 향하고 있다면서? 먼저 나랑 저녁이랑 함께하는 건 어때? 가는 길에. 아,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네 여정도 거의 끝난 거지? 정말 집에 가고 싶겠군. 이 아래는 음식도 마실 것도 친구도 있는데 말이야. 네가 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같이 있는 일이야? 갑자기 샌즈가 이런 말을 왜 하죠? 아, 잊어버려. 널 정말로 응원하고 있어, 코밍. 헤어지는 게 싫나 보다. 여기 이야기 하나 해주지. 그래, 난 스노우딘 숲을 정찰하잖아, 그렇지? 거기 앉아서 인간들이 있는지 감시해. 참 지루한 일이야. 다행히도 숲 깊숙이 들어가면 커다란 장기문이 있단 말이야. 노크 장난을 연습하기는 완벽한 곳이지. 문을 두드리면 똑똑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말이야,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누구세요? 그래서 난 단순히 답했지. 마요네즈요. 무슨 마요네즈? 농담이야. 듣지 마요. 그러니까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더라고. 꼭 한 100년 만에 들어본 최고의 농담거리. 그 여성분은 계속 웃었어. 최고의 관객이었지. 그리고 한 10개쯤 한 뒤에 그 여성이 말하길, 똑똑 누구세요? 라고 말했지. 괴물이요. 무슨 괴물? 똑똑한 괴물이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여자는 정말 대단했어. 잠시 뒤 가야 할 때가 됐어. 하필로서는 자기 전에 옛날 얘기 안 해준 삐지거든. 하지만 그 여자가 또 오라고 해서 또 갔어. 그리고 또 육아가 되었지. 아, 썰렁한 놈다 하는 말이야. 최고라고. 그 예전에 왔던 인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별로 웃질 않았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 그러자 이상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인간이 이 문 너머로 나온다면 제발 하나만 약속해줄 수 있나요? 인간을 지켜봐주고 보호해주겠어요? 제발요. 이제 말하는데 난 약속을 싫어해. 그리고 이 여자, 난 이 여자 이름도 몰라. 하지만 설랑은 농담을 진심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말할 순 없었지. 그 여자 뭔가 했던 약속,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면 넌 어떻게 됐을까? 친구야, 어쩌라고?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었어. 갑자기 서면 센지 무서워. 뭐야, 왜 그래? 농담이야. 게다가 말이지, 이때까지 널 잘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널 봐봐.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잖아. 이봐, 그 표정은 뭐야? 내가 틀렸나? 샌즈가 저한테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죠? 뭐야? 또 메타톤이야? 나타나 숨으로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마침 오작동 옷을 막을 때가 된 거죠. 개뿌리나 오작동 이전에는 당신을 바보처럼 갖고 놀았다고요. 자, 이제 가장 멋진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알피스는 방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전투 중에 알피스가 끼어들 겁니다. 마지막 날 정식으로 당신을 구하는 척을 하겠죠. 마침내 당신의 여정에 영웅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알피스를 다시 보고, 알피스는 당신 보고 떠나지 말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어, 이봐! 무슨 일이야? 뭐 본인 저절로 당겼어. 미안해요 친구들. 이전 프로그램은 취소되었답니다. 하지만 미친도록 날뛰게 만들어드릴 피날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로우쇼! 살인로봇의 공격입니다. 어휴! 꼭 포기하지 마, 알았지? 그 메타톤을 물리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거는 개발 중인 건데. 그 메타 항상 앞을 보고 있는 줄 알아? 놈의 등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야. 뒤돌아보게 한다. 오라 임마. 거울이요. 그렇죠. 우리 대망의 최종장을 위해서 완벽하게 보여야겠죠. 아. 오케이. 방금 제 스위치를 누르신 건가요? 안 누르라. 이런, 제 스위치를 누르셨다는 건 단 한 가지를 뜻하죠. 제 새 몸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셨나 보군요. 물에 다시 돌아오고 주시죠. 오랫동안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니 감사의 표시를 멋진 사람들이죠. 당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메타톤 EX. 자, 뽐내보세요. 포즈. 카메라. 액션. 아야. 아야. 아야야야 아야 아 오오오 오 뭐야 이거. 카메라 보고 웃어주세요 치즈. 오 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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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야야 아야 아 우와 우와 터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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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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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좋아 거의 다 됐다. 와 와 너무 빡센데. 우와! 난리가 났구만 아주 그냥. 터져 터져. 어 막 비면 날려 제끼는데 괜찮습니다. 정의 구현 정의 구현 정의 구현. 계속 패버려. 시청률 마구마구 올려. 룰룰랄라 룰룰랄라. 저 시청률 좀 보세요. 역대 최고의 시청률이에요. 드디어 전화 이벤트를 할 수 있겠군요. 제가 이 지하를 영원히 떠나기 전에 말이죠. 누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TV에 나오셨습니다. 제 마지막 쇼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녕 메타톤. 네 쇼 정말 마음에 들었어. 내 삶은 꽤 지루했는데 그런데 팀에서 보고 대리만족으로 남아 즐거웠었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화인 거지. 아 네가 그리울 거야 메타톤. 아 그니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볼. 아 벌써 끝났네. 한 번 더 받으러 가겠습니다. 메타톤 당신의 쇼가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메타톤 당신 말고 뭘 봤지 모르겠어요. 메타톤 제 마음속 메타톤 모양 구멍이 있을 거예요. 아 난 그래 모두들 정말로 고마워요 달링. 아마도 여기 좀 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인간들에게 스타나 아이돌이 있어야 하지만 괴물들은 괴물들이 저밖에 없어요. 제재는 빛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 제 재미를 살짝 이뤄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분이 나도 입좀 해줬어요. 아스고를 지나갈 만큼 강할 수 있겠죠.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사실 이 모습에 소모하는 에너지 엄청나요. 조금 있으면 제 배터리가 다 떨어질 거고 그리고 뭐 좀 괜찮을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메타톤은 처리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물쇠를 풀었다 너희 둘. 아 세상에 메타톤 메타톤 너. 하하 감사합니다. 그냥 배터리 문제구나. 메타톤 네가 사라졌다면 나는 그러니까 여기 문제 없잖아. 좋아요. 일단은 성공한 것 같은데. 길도 아예 막혔네. 나 이제 회복력도 없는데 큰일 났네. 간다.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막 작별 인사랑 또 더 참을 수가 없겠어 이거.
나 내게 거짓말을 했어. 인간의 영혼만으로는 혈계를 지나갈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적어도 인간의 영혼 하나와 괴물의 영혼 하나가 필요해. 어? 집에 가고 싶다면 그자의 영혼을 취해야 할 거야. 아스고어를 죽여야 할 거야. 헐, 진짜? 이거 집에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군요. 그럼 결국엔 아스고어 아작 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씨,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와, 성이 뭔가 고요한 게 오히려 이질감이 든다 이거. 저기요, 아무도 안 겼어요. 어? 어? 여기 제 처음에 왔던 그 집 아니에요 이거? 옛날 예적에 한 인간이 폐허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다친 인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왕의 아들 아즈리엘이 인간의 외침을 들었답니다. 그 아이는 인간을 성으로 데려갔지요. 시간이 지나고 아즈리엘과 인간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인간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했답니다. 지하세계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아스고어의 일기. 아스고어가 원래 이 집에 살았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픈 인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요. 헐. 아즈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지요.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즈리엘은 절개를 뚫고 나갔어요. 그는 인간의 죽음을 들고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아즈리엘. 아, 그러면은 잠깐만, 토리엘이 제가 그 실수로 없애버린 엄마가 그 토리엘이고 아즈리엘이 그 아들인 거잖아요. 토리엘이랑 아스고어의.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을 든 아즈리엘을 봤던 거예요.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를 공격했어요. 아즈리엘은 마꽃도 맞았어요. 아즈리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었지만. 뭐야. 하지만 아즈리엘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꽉 붙든 채로 아즈리엘은 웃어보이고 거길 떠났지요. 상처입은 아즈리엘은 집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서 성으로 돌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지요. 그의 가루는 정원 전체에 푹 뿌려졌어요. 뭐야?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었어요.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아, 아스리엘도 그 애도 죽은 거예요? 왕은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요. 지하로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여야만 해요.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셔버릴 수 있어요. 아, 아스고어가 그 인간들을 없애버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고어 대왕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당신도 웃어야지요. 기대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